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희 알쓸맥잡 멤버들 오셔가지고 새해 첫 방송 같이 하고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죠? 우는 뭐죠? 믹서에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어요. 아, 그 그래요? 소리가. 2023년 알쓸맥잡 첫 방송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인사할까요? 첫 번째 우리 이명용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명용입니다. 네, 안녕하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과연 그거 굉장히 정형화되고 재미없고 요즘 끝날 때 하는 멘트 아닙니까? 네. 요즘 오프닝에 클로징을 하셔버렸어요. 네, 요즘 여러 가지로 참 그러기 힘든 시대인데 네, 우리 김정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네, 새해부터 술 많이 마십시다. 우리 술 뉴욕 코리아 김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부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현재 니온시코리아라는 사케 수입사에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동석 대표님이랑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왔는데요. 네, 오늘 처음 뭐 방송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요. 네. 옛날에 뭐 한 30초 정도 듣다가 다 이동석 대표 맨날 통화 자주 하는데 대표님이 나오시길래 그냥 채널을 껐습니다. 듣기 싫어. 네, 뭐 별 재밌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예, 네,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역시 길으세요. 그러게요. 네, 제가 방송 체질. 네, 분량 조절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네, 저랑도 뭐 저희 원래는 맥주 수입 업계에 또 오래 계셨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사케 전문 수입 회사인가요? 니온슈 코리아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아, 네. 데킬라도 수입했고요. 아. 와인도 수입했고 샴페인도 수입했고 그렇습니다. 아, 훌륭한 회사네요. 네. 네, 돈 되는 건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저번 주 일요일에 그 맥주 한잔 할까요? 책 출간이 돼서 출간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첫 저희 이제 협회의 행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예, 특별하지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네, 그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두 분. 저희 저자분 우리 이명용 이사님하고 김정아 이사님. 이동 대표님은 제가 초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맥주를 두 캐그나 협찬을 해주셔서 근데 뭐 공사가 다망하셔서 못 오셔 근처에 계셨죠? 네, 저희 은사님도 그날 그 출판 기념회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근처에 있었구나. 저희 뭐 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그 오마이 TV에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뭐 제가 뭐 일부러 하자는 게 아니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게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하고 맥주 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해서. 나름 좀 깊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 협회나 맥주 문화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 책이 한 40개 정도 맥주가 있거든요. 저는 네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칭따오 그리고 버번 카운티 그다음에 영국 맥주 뭐지? 예, 뭐죠? 플러스의 런던 프라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깐띠옹 네 개를 썼고 이명희 이사님은 어떤 거 드셨죠? 저는 세 편을 썼는데요. 하나는 카스 프레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석 대표님이 수입하시는 가펠클시 1절 후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베스트 말레 트리펠 이렇게 세 개 했습니다. 김정아 대표님은 어떤 거 쓰셨죠? 네, 저는 누가 제 걸 써줄 것 같지 않아서 저희 맥주 바네하임의 벚꽃 라거랑 그 다음에 잉링 브루어리의 잉링 트레디셔널 라거 이렇게 두 편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책이 그 일종의 저는 이게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해성사다. 고해성사. 내가 맥주를 왜 좋아하게 됐고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이제 서론에 썼지만 그 서두에 썼지만
그 수십만 가지의 취미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맥주에 꽂히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왜 그러셨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썼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맥주에 꽂히게 됐고, 내가 맥주를 왜 좋아하게 됐고, 우리 협회의 교육을 왜 들게 됐고, 왜 정회원이 됐고, 왜 이 지필까지 참여하게 됐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해주십사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 작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주 매끄럽지 않을 수 있죠. 글들이. 그리고 전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다가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신선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좀 감회가 어떠신가요? 이명 대표, 저기 이명 기사님. 이 책 쓰신 거 대해서. 좀 솔직히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책도. 책이 상당히 긴 상고를 겪고 나왔죠. 그렇긴 해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긴 하지만 이제 사단법인 한국맥주문화협회가 설립이 되고 비어토스트 프로그램이 파운데이션하고 어드밴스드 코스가 한 3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어드밴스드 코스를 마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여러 명이 책을 집필해서 이렇게 하나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참 그간의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고생한 생각 뭐 앞으로도 고생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올 초에 가장 멋지게 좋은 일이 사실 생긴 거죠. 아까 별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김정아 대표님은 좀 어떠신가요? 뭐 저도 원래 출간 작가시잖아요. 출간 작가. 아 그러네요. 맥주 만드는 여자. 망한 출간 작가. 맥주 만드는 여자. 간을 내놓는 게 출간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1세가 몇 부 인쇄가 된 거예요? 1500부 요즘 인쇄하던데. 그래요? 네. 아니 되게 요즘에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도 많아서 뭐 400부, 300부 이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열심히 팔아야겠구나. 이게 1000부 이상 찍어가지고 1세에 2세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는 저자가 많으니까 나름의 그 홍보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때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감 말씀하실 때 이게 확실히 책을 낸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개인이 하나 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을 나왔다는 게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력서에 한 줄 더 쓸 수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큰 거니까 굉장히 저도 기뻤죠. 어저께 인터뷰하는데 그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인터뷰하실 건지 대강 주잖아요. 네. 주제 어떤 주제를 주실 거냐. 근데 거기 그 모닝 맥주 이게 나온 거예요. 모닝 맥주. 그래서 저희 모닝 맥주가 그 책에서 보시면 그게 슈렌케를라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모닝 맥주가 뭐냐. 그래서 제가 또 공중파 그 오마이 TV에 대해서 이제 슈레인케를라를 얘기를 했거든요. 잘 팔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팔 데가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잘 팔리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약간 그 맥덕들 사이에서는 맥통사고라고 좀 속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맥주에 어떤 꽂히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보통 어떤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어저께 제가 우연히 그 되면서 11기를 만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 분이 1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야 11기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양반은 정말 맥주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너무 좋아서 그냥 수업을 들은 분인데 파울라너를 독일에 가서 먹어보고 맥주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 컴패션이죠.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것을 이제 글로 풀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맥주 영업하면서 바틀샵들 참 많이 다녔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니지 또 못 뵙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구별로 모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이수역에도 있었었고 이제 없어진 데들 여러 군데 많은데 오늘 제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데일리샷 잠깐 미팅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스마트 오더 상황에서 지금 맥주 덕
직구분들이 찾으시는 맥주가 구입처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연락할 건데 네, 김인혁 대표한테. 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일리샷을 제가 엊그제 구매를 했어요. 한번 처음 구매를 했더니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주류 스마트 오더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미리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그냥 뭐 24캔을 든다고 파는 시장이 아니고 그 채널을 위한 특별 패키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 맥주를 사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패키지가 되게 멋있든지 그렇죠. 특별한 게 있어야지 거기 들어가서 사지. 그렇지만은 안 살 것이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채널이 좀 분화되고 있는 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예전처럼 김영웅 부장이 예전에 바틀샵 많이 다니셨겠지만 지금 바틀샵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방도 없어요. 아, 그렇죠. 진짜 문제가 맥주 공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그만뒀어요. 예, 서울에 하나도 없고 있긴 있어. 한 두 군데 있는데 뭐 그거는 좀 그렇고 또 저희도 올해 그 비오더슨트 교육해야 되는데 맥주 만들 데가 없죠. 살려고요. 그냥 기계를. 그죠. 기계를 그냥 사가지고 저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에 그냥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가요? 근데 또 우리가 사실 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스마트 오더가 편리하고 또 대안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또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맥주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독소 같은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사실 뭐 가격이 오픈된다는 부분들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참. 그냥 좋기만 한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스마트 오더로 구입하는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틀샵 사장님들도 좀 일본에서들 많이 하죠. 먹어서 하자. 뭐 이런 그런 프로젝트처럼 바틀샵도 주변에 있든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한번 방문해서 사장님들한테 직접적인 설명도 좀 들으시고 맥주도 어떤 거 있나 실물도 한번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드시기도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이게 단순히 슈퍼처럼 그냥 맥주를 가서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맥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면 그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맛있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보틀샵 사장님들은 완전 전문가들이세요. 정말. 아 그렇겠죠. 너무너무 맥주에 대해서 잘 알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수입사보다 예를 들어 해외 양조장에서 어떤 맞아요. 맥주가 뭐 나왔는지까지 더 빨리 아시죠.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치해보고 어떤 새로운 맥주가 있는지 그걸 또 역으로 수입사에다가 이거 좀 수입하시면 안 되냐고 요청할. 그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맥주에 대해서 본인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이 구매에 대한 그 경험치가 사실은 그냥 스마트 오더로만 편리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쵸. 편리성만 있는 구매 방식이다. 아 이거 참 힘들죠 그런 거. 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가 좀 인간적 인술이잖아요. 그럼요. 좀 대화도 좀 하고 네, 바틀샵 사장님한테 같이 마시고 받으시고, 예, 그런 부분도 그럼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까서 이렇게 서로 맛보면서 이제 뭐 테이스팅도 하고. 그러니까요. 공명동에 비어셀라 들리시면은 옆에 바니아님도 한번 좀 들러주시고. 아 그리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바틀샵은 좀 여러 분이 좀 모여 가셔가지고 좀 쉐어해서 여러 개도 좀 먹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맥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아 이런 맥주 세계가 있다. 자꾸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구매 경험. 네, 그렇죠. 맞아요. 교주님이라 인도라는 표현을 제가 딱 올해 10년 됐는데 네. 그때 제가 10년 되기 전에 그 전해에 그래도 가까이에서 그런 크래프트 맥주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나카야라는 그 지하에 있는 한쪽은 와인과 위스키고 한쪽은 이제 맥주였는데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를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머리가 하얗신 그 마스터께서 물론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어떤 그만의 분위기가 독특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세파가 어떻게 움직이건 말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다들 모르시는 분들 모시고 가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좋아하시죠. 네. 자주 많이들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대중 맥주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대중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급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맥주 뭐 제가 지금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대한민국에는 내가 맥주 30년 마셨는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그래서 어저께도 인터뷰하는데 하나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취향을 잘 모르는 분, 취향을 모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건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건데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또 거기 즐길 줄 알고 또 같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그 행복한 일인데 행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취향이 다양해지는 게 결국은 중요할 것 같고 사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니아 시장 아닙니까? 네, 매니아층이 좀 확실한 시장인데요. 확실한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소주가 싫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아, 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네. 나중에 김용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맥주도 팔아보셨고 지금 사케도 팔아보시잖아요. 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영업하시는데 차이가? 그냥 맥주도 그냥 맥주 아니었잖아요. 그냥 크래프트 맥주였잖아요. 예.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네. 있어요. 진짜 매니아들이 존재를 하고 제아의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틀샵 사장님들이 더 좋은 정보와 지식을 갖다 가지고 계시듯이 사케도 보면은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가가지고 영업사원이지만 배워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좋은 분들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니까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약간의 좀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에선 벗어나신 분들이 그쵸. 좀 많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뭐 취해서 흥청망청이 아니라 좀 취해서 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분위기들은 좀 많이 적다고 봐야죠.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알코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만남과 네. 대화와 네.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네. 지식,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지식, 그다음에 그것도 시간, 돈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네. 드려야 되고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저도 그런 부류인데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술을 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을 별 안 씁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야 내가 여기서 이거 할 돈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좋은 맥주 하나 사서 같이 나눠 먹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덕후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죠. 시장 자체는 얼마나 돼요? 사케 시장 자체는? 사케 시장은 지금 대략적인 제가 뭐 네, 정확한 걸 모르면 천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천억 조금 언더일 겁니다. 제가 네. 한 4년 전에 들었던 거랑 더 올랐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이제 불매운동 이후에 수입량 통계치가 보니까 좀 증가를 했어요. 애석하게도 맥주는 좀 안 좋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케는 좀 보상 구매 같은 그런 심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에서 주류 시장에서 채널이 소주나 맥주로 양분되는 시장에서 좀 다양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위스키나 다른 주종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케가 좀 좀 어느 정도 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좀 다양성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전통주도 굉장히 네, 전통주도 예,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네. 제가 듣고 있고 뭐 그쪽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도 있어서 그 다양성 부분에서 맥주도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장르가 많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좋았죠. 맥주 10년 전만 해도 좋았는데 네,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어서 이마트 본점 성수점 이제 자주 가보는데요.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진짜 거의 한 5, 6미터 정도 장악하고 있던 크래프트 맞아요. 맥주 매대가 그러게요. 네, 이제 그때는 저도 뭐 맥주 열심히 영업을 할 때라서 저희 제품 몇 가지 어느 정도 칸에 있나 이제 이런 거 보고 다니던 때였는데 그게 참 위축이 되고 지금 그 부분들에서 좀 크래프트 맥주나 뭐 다양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타입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네. 몇 가지 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앤모어가도 뭐 이미 맥주 쪽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반 사라진 것 같아요. 반.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트렌드에 민감한데 지금은 어쨌든 맥주가 조금 트렌드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즘 그 저기 온 시장은 좀 어때요? 사케 쪽의 온 시장 아니 이동석 대표님 그 맥주 쪽 온 시장. 글쎄요, 뭐 일단은 많이 줄었다는 건 저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수치를 많이 갉아먹는 거는 가정용 시장이죠. 가정용 시장에서 이제 많이 수치가 내려왔다는 거는 분명하고 저는 예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온 시장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들도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다만 우리가 이게 기사에서나 아니면 통계 자료에서 이제 맥주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느낌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사실 2년 동안 뭐 맥주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잘 됐잖아요. 그리고 뭐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50가지 정도의 콜라보 맥주들이 만들어졌었다고 하니까 뭐 수입액뿐만 아니라 판매액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부터 사실 편의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곤두박질 친 건 아닙니다. 이게 생활의 한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들 그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가정용 시장보다는 아니면 배달앱보다는 이제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밖으로 나가는 활동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지금 단기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뭐 사실 1월 달에 맥주 시장 어때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1월 달은 늘 안 좋았어요. 네, 네, 늘 안 좋았고 이제 올해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MZ 세대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분명히 아마 올해 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돈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취미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망조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가정용 시장에서의 맥주의 위상은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더 많이 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자로 그 주세가 이제 올라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갑니다. 30.5원이 올라가는데요. 아까 880원 리터당 880원. 네, 그래서 3.57% 정도 맞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실제로 그 대중맥주 시장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국제 운송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희망컨대 4캔 만원 같은 건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게 뭐 채널의 요구니까요. 뭐 제조다나 그런 사람들 요구가 아니니까 그 이번에 주세 오른 거는 전반적으로 또 가격 상승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그 오비나 하이트 쪽에서도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곡물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같이 올리는 게 또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괜찮은 전략. 예, 괜히 그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올리는데 눈치가 좀 덜 보이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주세는 큰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 같은 작은데도 경감받는 것도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김정은 대표님은 주세 오르는 거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죠. 안 괜찮죠. 다시 잔다르크로 나가야 되나. 영향 많죠. 네. 누가 아까 이명용 이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주세를 그렇게 설계할 당시 누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게 결과적인데 할 수 없죠. 뭐 그러라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 계시는 거니까 대표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뭐 누구나 다 사업하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다들 갈증이 나시나 봐요. 사업 얘기하니까 벌컥벌컥 힘들어요. 인생 재밌게 살면 살려면은 사업하라 그러셨죠. 아 그럼요. 맞아. 이동석 예.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익사이팅하게 살고 싶으면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아 인생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제 주위 그 이제 조금 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평생 노동자로 살아라. 오늘 그 얘기가 또 맥주 쪽에서는 또 이슈였어요. 그 버터 맥주 판매 금지. 네. 아 판매 금지. 지난번에 한번 버터 맥주 이야기 잠깐 했었었는데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버터 원래 그 수입하시니까 알잖아요. 원재료 예를 들어서 뭐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 캔디 맥주 하면 캔디가 들어가야지만 캔디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우리가 홉이 많이 들어가는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홉을 그려넣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홉에 홉이 홉 그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 이제 그래 오케이 줄기가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로 딴지를 거는 경우도 있었어요. 줄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삿포로 맥주 별 그려져 있으면 맥주에 별이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확연히 먹을 수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코끼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럴 줄은 알고 이게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 진짜 실제로 문제가 될. 네. 버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버터 가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맥주 이름을 버터향 맥주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나 맛 우유랑 똑같은 그쵸. 거죠. 저는 그게 통과가 됐다는 것도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약처에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늘 이름을 저희가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원재료도 저희가 다 제출을 하니까 원재료에 예를 들어 뭐 커피가 안 들어갔는데 맥주 이름이 커피 맥주다 이러면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갔다라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GS25에서 판 거거든요. GS25에서 기사 보니까 단칼이 자르더라고. 우리랑 상관없다. 아. 그럼요. 야, 우리는 당연히 자르죠. 야, 네. 굉장히 매정하구나. 그냥 갖다 두고 파는 것뿐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제조사의 문제일 뿐. 뭐 유통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진 않죠. 근데 제가 그 캔 라벨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제품 명에 버터 맥주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냐면은 그게 무슨 그 프랑스어로 베르인가? 네, 뭐 그렇게 그게 버터라는 뜻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안 해보신. 프랑스어로 버터가 뭔지 어떻게 알아? 네. 근데 만약에 영어 근데 그 한글 표기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제품명에. 그래서 영어로만 쓰면 안 돼요. 뭐 가로를 열든 해서 한글과 영문을 같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냥 이게 뭐 프랑스어다라고 만약에 그 프랑스어가 기입이 됐으면 그거를 찾아보지 않으셔서 그냥 통과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 한 가지가 버터향이 들어갔고 나머지 세 개는 버터 향도 안 들어갔는데 네, 뭐 헤이즐넛 뭐 다 다르더라고요. 버터 맥주라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식약처가 사후적으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민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거 민원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식약처에서 먼저 그렇게 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죠. 네. 적을 두면 적이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몸살이고 다녀야 돼요, 저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아, 예. 그 예전에 맥주 수입할 때도 비키니 맥주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수입 가리고 하라고. 가리고 하라고 막 그랬어요. 라벨 뭐 가리고 하라 막 이런 얘기도 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굉장히 이게 참 힘든 시장이다. 한국에서 술을 다룬다는 게. 네, 맞아요. 저희도 그 브루어리나 상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네. 파운더스의 더티 베스터드. 맞아. 이게 이제 필기체로 써 있어요 앞에. 네, 필기체입니다. 아마 그냥 볼드체나 이런 거였으면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운더스 더티 베스터드 수입할 때 이제 그게 사전적인 의미로도 좀 약간 그렇지만 슬랭으로는 더 안 좋은 의미였잖아요. 그거 다음에 뭐. 백우드 바스타드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마조마했었죠. 잘 이거 들어왔는데 예, 이거 상표를 갖다가 가려가지고 스티커 작업해서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파운더스 들어왔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트 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오야 이게 됐어. 오야 네. 옛날에 블라인드 피그는 안 됐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책에 깐띠용 써주셨던 그 깐띠용에서도 유명한 라벨 있잖아요. 여자 이렇게 앉아 있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제품도 스티커 작업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다 스티커 작업했죠. 네. 예. 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술에 엄격하기도 하고요. 식품에도 엄격한 게 제가 라벨 제작을 해보면 그 카페캐시 캔에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번에 이제 스웨디시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세 줄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성분명 뭐 간단한 내용들이요. 제가 보내는 일러스트 파일은 이만큼이거든요. 도대체 걔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이제 파트너가. 도대체 왜 이렇게 너희들은 표시해야 될 게 많냐. 진짜 너무 심해요. 이해가 안 된다, 자기네들은. 근데 뭐 이, 당신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식품에 대해서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이 진짜 뭐 맥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소위 김치 같은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막 수입 김치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랬었잖아요. 못 믿겠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 김치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수입 주류 라벨 보면은 폰트하고 사이즈 지정해주고 글자 수 칸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라벨 하나에 식약청도 말씀하셨지만 음주에 관련된 문구 들어가면서 그 네. 몇 개 부서인가? 세 개 부서인가가 아마 그 일곱, 라벨 하나에 일곱 개 부서인가가 뭐 정확하게 몇 개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가 그 라벨 하나에 종합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서로서로들 요구한 거예요. 네.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네, 환경부도 있고 식약처 네. 뭐 여성가족부도 있죠. 여성가족부도 네. 있죠. 그 주의 문구 같은 주의 문구 같은 네. 거기서 말 하나만 틀려도 다시 제작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보색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해야 된다는 등 폰트 명 지정해 주시고 사이즈 지정해 주시는 거에서 이야 이거 어마무시하구나. 자간 자평까지. 네, 자간 자평까지 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술 문화는 솔직히 다른 데보다 엄청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무지무지 자유로워. 길에서는 먹게 해주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술을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해외 나가면 뭐 독일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그 술에 대한 그 되게 많자,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태도에서 그걸 어기면은 벌을 주는 것과 이 사람 먹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고 그걸 어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제재한다.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티켓을 검표를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걸리면 몇백 배를 내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개인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약간 존중하는 태도 아닐까. 당연히 지킬 거지 라는 믿음이 있는데 안 하면 뭐 혼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못하게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나라가 너무 많은 걸 정해주죠. 야, 네. 이게 위험한데 이런 발언. 나라가 너무 많은 것을 강제로 간섭하고 정해줘서 안 해도 될 거를 많이 하고 맞아요. 있죠. 그 오히려 술 때문에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감형해 주잖아요. 술 먹어서 감형해 주잖아요. 이상한 예. 술 먹어서 하면 오히려 더 감형이 아니고 올려야 되는데 감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붕 밑에서 길거리에서 함부로 술을 먹을 수 없고 큰일 나죠. 그리고 술 먹을 수 있는 연령도 우리보다 훨씬 높, 한 수 살 높잖아요. 맞아요. 높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 애들이 미친 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 그 예비군복 입으면 똑같거든요. 예비군복 입으면은 막 하는 것처럼 그 얘네는 길거리 다니면서 술 들고 나면 못 먹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 가능하거든. 뉴욕주에서는 병뚜껑을 돌려 따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래요. 네. 마시지 않고 따기만 해도. 그리고 일부러 경찰서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진짜 함정 수사를 해요. 너 미성년자 일부러 보내서 그 팔면 바로 그냥 영업 정지 시켜면 이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대. 이렇게 한강에서 맥주 먹고 뭐 먹고 좋은 나라죠. 말도 안 되네, 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술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지 않나요? 네. 일본 편의점이 있어요. 독일 애들은 맥주 정도는 굉장히 이제 관대한데 12시에도 살 수 있어요? 걔네도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많지는 않지만 네, 역 같은 데 가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중국이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중국은 택배로도 크래프트 맥주 어, 맞아요. 네. 식스팩 4개 주문해도 탁 어, 맞아요. 오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이 최강이죠. 자판기가 팔잖아요. 자판기. 아유, 난 너무 좋아. 심지어 지금 가격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네. 근데 지금 안 될 걸요. 아마 걔네도 그거 이렇게 뭐 지금 검사하는 시스템이 생겨 가지고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술 담배. 담배도 엄청 자유롭죠. 담배도 다 자판기에서 파니까. 저도 좀 문화로서 좀 이게 숙성이 되고 혹은 성숙이 되고 그리고 담배는 아니고 술에 관해서 뭔가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음주운전은 진짜 네, 다시 다리를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게, 네. 역시 우리는 뭐 다른 주제로 시작했는데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새버렸어 또. 네. 아. 그래야 되지 않나 싶고 아, 그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한다고 하니까 깜빡을 못했는데 해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저희 이제 올해부터 다시 브루어리 투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결정이 났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플래티넘하고 그다음에 BH라고 해서 어디지 거기가 제가 평택 네, 평택 브루어리를 가기로 했는데 국내 브루어리 투어는 3월부터 바로 저희가 진행하고 해외 브루어리 투어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트라피스트 수도원 투어를 가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지금 뭐 고민 중이고 그래서 브루어리 투어 다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비어도슨트 교육과정 15주 1급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설 지나면 제가 이제 과정 관련해서 오픈을 할 건데 여기 계신 분 두 분도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라피스트 투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개인이 하기 굉장히 힘든 투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같이 가서 가셨으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목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해외 쪽은? 뭐 일단 뭐 5명 이상이면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가도 5명인데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할 수 있다? 네, 다섯 분은 충분히 되겠죠. 네, 가실 것 같고 네. 근데 저 밴 같은 거 타고 움직여도 되니까 벨기에니까요. 뭐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벨기에만 우선 네, 이번에 일단은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네덜란드로 좀 들어가서 네, 네덜란드 이나오시 더 편하니까 네. 네덜란드 들어가서 뭐 하이네켄도 좀 가보고 하이네켄 우리 이명영 이사님 가보셨죠? 네. 네. 진짜 한번 가볼 만합니다. 네. 맥주 하시는 분이 저도 가봤어요. 한 번은 가볼 만합니다. 저도 가서 하이네켄 사은품으로 받은 3단 우산을 그 앞에서 쫙 폈죠. 비가 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이네켄에서 장우산을 쫙 꺼내갖고 이렇게 빌려주더라고요. 기다리는 줄 선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됐다 그러고 제가 챙겨간 한국에서 하이네켄에서 받은 사은품 우산을 딱 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좀 하이네켄 매니아야 라고 저분도 참 평범하지 않아 네, 으쓱했습니다 그냥 네. 주는 우산 쓰면 되는데 거기서 네. 또 챙겨갔는데 또 한번 펴봐야죠 하이네켄 앞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셨고 한국 하이네켄 그 수입사에서 주신 건데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뭐 개성이 존중되는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해요 하이네켄 갔다가 그 다음에 벨기에 좀 돌고 다시 네덜란드에도 그 트라피스 수도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트라페하고 어디죠? 준데르트. 준데르트 두 군데를 좀 가볼까 라트라페가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수입됩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병으로 수입 안 되고 캐그로만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병 들어와요. 병도 들어와요. 잘 됐네요. 누가 수입하시는지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여행 프로그램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미국 쪽을 한번 가보지 않을까. 김윤봉 부장님은 미국 쪽 그 크래프트 맥주 수입하셨으면 가보시지 않았나요? 미국에 괌까지 가봤습니다. 아, 괌까지만 가봤습니다. 파운더스를 그렇게 성공시켜 놓으셨는데 네, 믿고 먹는 파운더스 아, 그 말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믿고 먹는 파운더스 민마파 네,
그래서 좋은 맥주예요. 맞아요. 정말 정말 뭐 최고의 맥주고요. 네. 그 처음 파운더스 들어왔을 때 그 코엑스 마당에서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케그가 소진이 되고서 1시인가 부스를 철수하게 됐는데 오후 1시요. 네, 오후 1시에 다 이제 솔드아웃이 돼서 그때 이제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같이 계시던 박 이사님을 얼굴 마담으로 놔두고 저희는 조기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와. 좋은 맥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올해 말에는 한번 미국 쪽도 크래프트 맥주 투어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애틀, 포틀랜드 그렇게. 원래 특히 정말 어떤 맥주든 좋아하시는 맥주 많이 드시고 맥주 업계가 좀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맥주 업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문화가 먼저 상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없는 곳에는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이번에 크래프트 맥주 4캔 만원 크래프트 수제 맥주죠. 그러면서 정말 뼈저리게 다시 느꼈는데 제가 4캔 만원 그 수제 맥주 이제 편의점에 들어갈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문화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이미지만 소비될 거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들어가면은 구분이 되기 힘들다. 그럼 크래프트 맥주는 비싼 맥주인데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데 역시 지금 4캔 만원 수제 맥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확실히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좀 단정짓긴 그렇지만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2년 정도는 반짝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주세법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조금 굉장히 외부 환경도 좀 있긴 했지만 저는 올해 관전 포인트가 이 4캔 수제 맥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요저 관전 포인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을 혹시 갖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무너질 건지 근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김정 대표님 제조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한번 제조업을 갖춰놓으면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 우선은 그동안에 많은 편의점들이 수제 맥주를 좀 건드렸었잖아요. 조금 뭐 스마트 오더도 꽤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콜라보 제품은 좀 별개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CU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GS 이렇게 여러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를 좀 취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는 대중 맥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중성을 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몇 년간의 그거를 우리는 결과로 이미 느꼈기 때문에 좀 매니악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제 CU에서 다시 수제 맥주를 조금 건드려볼까라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막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막 판매를 하려는 그런 전략보다는 뭐 이게 전문가들이 엄선해서 셀렉한 좋은 술들을 좀 비싸게 고급적으로 패키징해서 그냥 그들만의 채널에서만 파는 것처럼 전략을 가져가야지만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채널에도 갈 수 있는 제품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죠. 그런 쪽으로. 요번에 그 이동수 대표님 수입하신 그 맥주들은 그런 판단에서 수입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맥주를 수입하셨던데? 아, 그 8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소량 갖고 왔고요. 일종의 이제 테스트죠. 테스트고,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이랑 같은데, 예전에는 수입사들이 예측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기대치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서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맥주를 갖고 왔을 때 똑같이 도돌이표 같이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 맥주들을 소모해주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게의 숫자가 너무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김영훈 부장님께서 성수동 이마트 말씀을 하셔서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매대가 세계 각국에 정말 어디서 볼 수도 없는
크래프트 맥주들로 채워지고 심지어는 수입사를 좀 약간 뭐랄까 좀 쪼아서 뭐 3분수 같은 정말 일반인들도 구하기가 그러니까 매니아들도 구하기가 힘든 맥주들을 거기다 진열하고 했었던 시절에 제가 저희 그 마이크로 수입사 모임에서 그 한 2, 3년 후에 가장 크게 성토를 했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시장을 망친 게 아닐까. 크래프트 맥주를 다룰 수 있는 조그마한 바틀샵들, 전문적인 바틀샵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망가뜨린 건 아닐까? 근데 너무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대한민국 이마트 최고인데 거기서 뭐 들어오라 하면 발주량 많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런 뼈아픈 실수들을 딛고 배우게 된 거예요, 저희도.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매니악한 맥주인데 대중적인 채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많은 사례로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미래가 없다. 크래프트 맥주 시장 한국에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수입이든 제조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시설 설비를 크게 해놓으신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로컬에 있는 작은 우리 그 양조장들에서는 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죠.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비어 포스트 이제 발행이신 이인기 대표님께서 이제 수제맥주협회 회장이 되셨는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방향으로 많이들 이렇게 또 가시지 않을까. 근데 수입사들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될. 우리가 갖다 놓으면 팔려 하던 시대는 뭐 아득히 과거로 가버렸고 정말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한 판매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시절 오지 않을까. 자, 이제 2분 남았는데 우리 올해 2023년 사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 사케 시장 기량부 부장님 말씀으로 오늘 딱 사케 시장보다 저는 그 맥주에 대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주력계에 같이 있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맥주를 또 판매해봤던 사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응원하는 맥주들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브루어리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펍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입사의 맥주도 좋고 그 맥주 하나씩 더 올해 좀 한 캔이라도 더 드셔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이마트가 나쁜 데가 아닙니다. 이마트 가셔가지고 자기 응원하는 맥주 있으면 한 캔 더 집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그런 맥주 문화에 또 여러분들의 힘이 더해지면 맥주 시장도 좋아지고 올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맥주 한 잔 생각이 나는 밤이네요. 근데 한 잔 하러 가셔야죠. 해 주십시오. 네. 이제 50초 남았는데 그래서 사케 시장은 잘 됩니까? 사케 시장은 예, 빨리 추천해. 네. 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부장님이 많이 파실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파실 겁니다. 네. 사케 시장도 잘 되고 뭐 일본 술이라고 이제 배척하고 이런 문화도 너무 21세기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너무 그럼요. 너무 구식이고 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상적인 소비하는 제품들에 너무 정치적인 것들을 투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물론 그런 것도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죠? 네. 자, 끝났어요. 아니 시간 남았어요. 마지막 인사해야 돼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빨리 김정은 대표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설 잘 보내시고요. 설 때 좋은 맥주 많이 드셔주세요. 그러네요. 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또 맥주 많이 드시고 사케도 많이 드시고 와인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